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에어밴드로 너무 유명한 맥의 큐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 EQ는 컨트롤할 수 있는 헤르츠가 고정되어 있는 6밴드 타입 EQ로 여기 있는 특히 에어밴드로 정말 유명해요. 뭐 다른 것도 다 좋긴 한데 특히 보컬에 많이 걸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배음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둔 1kHz 사인파에 이 플러그인을 걸기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EQ는 크게 6개의 밴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당되는 밴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노이즈로 체크하기가 좀 힘들어서 플러그인 닥터라는 플러그인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불러와서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10Hz 밑에가 이 플러그인을 걸자마자 바로 컷이 되고 약간 중간중간 좀 변화가 생기네요. 그리고 여기 서브 버튼 한번 볼게요. 이 서버는 딱히 안 써있는데 매뉴얼에 따르면 여기가 10Hz라고 합니다. 한번 올려볼게요. 예, 뭐 내릴 때는 크게 변화 없긴 한데 올렸을 때는 정말로 10Hz 근처로 이렇게 부스트가 되는데 음량이 전체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여기 있는 밴드를 조절했을 때는 여기 있는 레벨 트림으로 한번 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한번 볼게요. 40Hz. 네, 얘도 마찬가지로 좀 넓은 큐를 가지고 이 40Hz 근처가 부스트 컷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컷 될 때는 괜찮은데 부스트가 될 때는 전체적인 음량이 많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 또 마찬가지로 뭐 160 근처로 부스트 컷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50. 그리고 2.5. 2.5부터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네 개는 피크 또는 뭐 벨 타입으로 작동되는데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쉘프 타입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2.5kHz로 적혀 있는데 한번 봅시다. 네, 뭐 써있기는 2.5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략 여기 300? 네, 300 근처를 기준으로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유명한 에어밴드 2.5로 했을 때는 여기 이렇게 상승되고 아끼는 거 없이 이렇게 부스트만 되는데 2.5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2.5랑 비슷하게 작동됩니다. 그리고 5kHz, 5kHz 같은 경우도 봅시다. 일단은 껐을 때는 이렇게 지금 0이 되어 있고 오프가 되어 있을 때는 거의 평탄한데 일단 활성화 시키면은 무조건 여기 근처부터 이렇게 증폭이 돼요. 근데 5라고 적혀 있을 때 지금 5kHz라고 했어도 올리시면은 말이 5kHz지 약 500Hz를 기준으로 이렇게 부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10kHz 같은 경우는 여기 올렸을 때 1kHz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스트가 되고 있고요. 20 같은 경우는 2kHz 그리고 40 같은 경우는 이렇게 4kHz를 중심으로 부스트 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2.5, 5, 50 이렇게 쭉 적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부스트를 시켰을 때 뭐 2.5kHz를 근처부터 부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한참 앞에서부터 부스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값들은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돌려서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나온다면 거기를 중심으로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간단하게 분석한 걸로 됐고요. 이제 실제로 각 소스에 걸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컬에 한번 걸어볼게요.
나는 사실 이 EQ가 유명해진 게 보컬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일단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에 무너져버린 네, 이런 노래인데 한번 걸어볼게요. 2.5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적당히 좀 키워보고. 바람에 무너 바람에 바람에 무너 바람에 무너져 근데 확실히 많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약간 좀 커진 것도 같으니까 한번 봅시다. 한번 피크랩을 볼게요. 일단은 껐을 때는 바람에 무너져 켰을 때는 바람에 근데 확실히 음량도 상승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를 올리셨으면은 꼭 여기 있는 아웃풋 게인으로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얼추 맞는 것 같고요. 2.5는 이 정도 소리를 내주고 있고, 5는, 여기 10은, 20, 40. 확실히 여기를 이렇게 부스트를 시켰어도 크게 뭐 거슬리진 않고 꽤 괜찮게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키워볼게요, 이번에는요. 이 정도. 여기서 한번 꺼볼게요, 한번요. 이번에는 끄고 들어볼게요. 이렇게 좀 먹먹하다 싶었던 게 이렇게 적당히 키워놓고 올리시면은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반주랑 들었을 때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일단 끄고. 켠 거. 근데 확실히 정말 깔끔하게 잘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EQ를 보통 다들 보컬에만 쓰시는데요. 보컬 말고 드럼 쪽도 한번 걸어볼게요. 일단 끈 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건데 한번 쭉 걸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정말 편하게 어떤 사운드 메이킹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어밴드로 너무 유명한 매그 EQ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EQ는 원하는 톤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뮤지컬 EQ의 한 종류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보컬에만 주로 사용하시는데요. 보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드럼이나 뭐 베이스나 기타 뭐 그런 악기들에 걸어서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과 이메일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